안녕하세요. 송중기 전장맨입니다. 오늘은 공수 백사장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낚시를 나와가지고 도다리도 아니요, 참가자미를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고기가 올라올 때 그때 영상을 못 잡았느라 죄송합니다. 그때 못 잡은 영상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네 발이 했는데, 그네 발이 지금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잘 보이십니까? 자, 저 낚싯대로 여러분들께 채비를 가는 사람들하고 채비가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저 낚싯대 가서 채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낚싯대는 지금 3호대입니다. 3호대 5m 30입니다. 자, 원줄 자체 내에서, 이 원줄 자체 내에서 지금 가지치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원줄 자체에서. 그리고 요 20호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20호 추가 있고요. 그 다음 채 찌고무를 하나 넣었습니다. 찌고무 넣고, 그 다음 채 요게 찌고무를 넣어주시면 바로 짜투리 선을 찌고무 속으로 넣어주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끊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끊으면 굉장히 깨끗하겠죠? 처리 자체가. 그 다음 끊었다 하면은 요게 자체 그철 가베이 같이 이렇게 돌아간 데가 그까지 한 단계만 내려주고, 한 단계 내려주고, 자, 이제 보레밀 카드바늘, 저 도다리도 잡고 하는 카드바늘이 있습니다. 자, 요 카드바늘로 또 밑에 써줍니다. 그러면은 요 바늘은 미끼를 달고 했을 때는 안에 원투를 칠을 때는 밑에 바닥이 데이겠죠. 그렇죠? 바닥이 데이고, 요 위에 원줄에다가 맨들어 난이 자체는, 원줄에다가 맨들어 난 자체는 이 자리는 뜹니다. 이 자리는 뜬거 고기까지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저는 원투 낚시하고 다른 낚시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조금 난다 할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꼭내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제가 현장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받침대, 그리고 저이 팔프가 50mm 팔프입니다. 50mm 팔프인데 여기에다가 낚싯대를 거치대 합니다. 자, 거치대를 한번 끼워봅니다. 조금씩 쓸 때는 저뭐 이래 팔프다든지 50mm 팔프 가지고 저런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금씩 쓰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저 유튜브에 그림 잘 올리면 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